저는 그 빼꼼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를 했던 김광혜라고 하고요. 현재는 달고나 엔터테인먼트에서 웹용 애니메이션 존바라 TV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린 시절에 저의 이제 모든 시절을 채웠던 게 이제 만화와 또 TV를 통해서 봤던 애니메이션이 전부였고, 커서는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제 모든 것이 된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단편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, 기획을 하고 판매하고 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스타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 애니메이션은 대사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, 빼꼼은 대사도 없는 슬랩스틱 코미디였는데, 그런 부분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삐또라든가 새로운 웹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 연령대를 좀 높여서 더 많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, 앞으로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애니메이션은 지금 영유아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뽀로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성공을 해서 기반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는데,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중학생이라든가 성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쉬움으로 있고요.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 중심이 아마 이제 웹툰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인 것 같고, 또 웹툰 하시는 분들도 당장은 이제 큰 수익이 안 되더라도 서로 좀 이렇게 시장 넓혀 나가는 차원에서 좀 같이 좀 콜라보라든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그 웹툰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. 이제 고양이에게 보이는 것이란 작품인데, 그 작품이 우선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좀 보여지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.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, 앞으로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뮤지컬을 본다든가 뭐 미술관을 간다든가 문화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같이 만나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